자, 이번에 할 게임은 서커스 재곤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모바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할까 합니다. 잠깐 타임 미친 게이머. 이거 좀 점프키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옛날에 얼마 잘했는데. 와, 키 안 먹히는데? 에이, 아, 이쪽이구나. 앞으로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어, 나 이거 얼마나 잘하는데. 아. 다시. 조작감이 약간 익숙치가 않은데? 딜레이가 좀 심하다. 진짜입니다. 개구라 치는 것 같지만 딜레이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 이거 한창 할 때, 이게 게임기가, 이거는 오랜만이라 그래요. 아, 잠깐만, 제대로 이제 끝까지 갑니다. 옛날에 게임기가 전부 회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예쁘게 해서 OX 파란색, 초록색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인생 컨트롤이야. 이거 할때 얼마나 긴장되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게 지금 초반이라 그렇지 뒤로 가면은 돈도 주죠. 이거 돈 벌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안 돼. 한 번에 가는 거야. 한 번에. 오케이. 빨리.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방송하면 오케이. 옛날에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데, 요즘 게임은 아주 이렇게 난리를 죽여서 재미를 못 느끼시겠지만, 옛날에는 이거 하면 미쳤어요. 이거 다음 게임들은 너무 복잡해서, 아,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이거 다음, 딱 다음 게임. 뭐 지금 하면 요즘 게임에 비하면 훨씬 지지하겠지만. 나 이거 사실 이 게임 아직도 있거든요, 이 게임기? 노란색으로 해서 저쪽 옛날 책장이 있는데, 넘겨주면은 추가. 이거 말고 그 기억하시나요? 새? 아, 자자. 새 쏘고 개가 마지막에 잘못 쏘면은 뭐 비웃는 게임. 저거 총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들어 있습니다, 저기 천장 안에. 시작. 이번에 간다. 이거 그네가 극혐이었지. 집중해. 아, 나 집중하라니까. 아, 이거 좀 딜레이가 심한데요. 이동이 매끄럽지가 않아. 불만이야. 별로 그네 전에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와, 이거를 기다리는 게 정말 인내심과의 싸움이죠. 저걸 빨리 넘겨버리고 싶다는 그 욕망, 그 욕망과 싸우면서 통과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만, 요렇게. 이리 와. 이터널 라이트 너무 내 눈을 방해하고 있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시간이 점수기 때문에 빨리 깨는 것도 중요한데, 안 죽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죽었다가는 진짜 어려운 데서 고통받아요. 이제 원숭이. 옛날에 그 탱크, 아, 이름이 뭐였더라? 그 탱크 게임. 되게 재밌었는데. 그거는 스타크래프트 유저 몇주 하듯이 맵을 커스텀이 가능하거든요. 그 옛날 게임에. 얼마나 재밌겠었는지. 초록색 안 나오냐? 파란색 때문에 긴장하면서 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빰빰빰빰빰. 아, 제발. 이거랑, 어여, 제발. 아!
20이었는데. 아니야, 이거는 근데 한번 풀리면은 쭉쭉 갈 겁니다. 너무 딜레이가 심한 거 아니야? 1.5초? 누르고 1.5초? 잘 계산해야 돼. 1.5초 정도면 이런 단순한 게임에서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거든요. 누르고, 어, 여기 도착이네? 맞아, 맞아. 이래서 치. 뛰어! 그치! 올라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스카이림 모드 받아질 때 동안 하는 겁니다. 아, 딱 준비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있더라고요. 봉굴레기. 이게 나는 오히려 쉽더라고. 난 이게 주력이었어. 오, 안 돼! 조작이 안 돼! 조작이 안 돼, 조작 안 돼. 웃기지, 조작 안 돼, 조작 안 돼. 뒷만 돼. 아, 됐다. 아. 어차피 이건 한 번에 깨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촉을 떨리면서 즐겁게 할 수 있었네요. 뿅!